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부패 권력에 맞서서 또 대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한 1-2주만인가요? 네,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지금 이 곡에 대한 그 반응들이 꽤나 뜨거운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의 힙합 대통령, President for Hip Hop, 큰 형님, 말레이시아 힙합의 파이오니어, 리빙 레전드 조 플리저 형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쿠아사를 오늘 보려고 해요. 이 리퀘스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 플리저 형님의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많이 있고 정치나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피처링의 아즐란 and the typewriter라는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을 했네요. 제가 뭐 어떤 의도로 조 플레이저가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조 플레이저가 그걸 보고 가사를 썼겠죠. 그게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레이시아의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전쟁 이런 게 있어요.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성별 갈등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뭐 바이러스를 극복한 뭐 멋있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사회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가사를 좀 보면서 이 비디오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조 플리저 형님의 쿠아사를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제 느낌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3D 캐릭터 이런 걸로 뮤직비디오를 표현했잖아요. 약간 저는 이거 보고 카니의 뮤직비디오의 바이브도 좀 느껴지긴 했어요. 쿠아사가 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세상의 끝으로 가고 싶다, 그냥 힘을 찾고 싶어,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유롭고 싶어, 그냥 힘을 찾고 싶어. 힘이라는 게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힘? 국민주권? 뭐 민주주의?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되게 웅장합니다. 진짜 제가 알고 있던 조 플리저의 음악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가사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거인이 깨어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의 역사를 쓰고 새기다, 조각을 멈추지 않는다. 되게 진지한 가사예요. 이 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힙합을 많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굉장히 뭐 깡패 음악이고 어떻게 보면 뭐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힙합의 순기능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뭔가 사회 문제나 정치적이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이 사회엔 필요한 거죠.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경찰들이 어떤 시위대의 진압을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당하잖아. 참 요즘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음악보다는 조 플리소 형님의 가사를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는 게 정말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바이러스 이후로 더 심각해졌고, 사람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뭐 언론이든 아니면은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묵살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좀 풍자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멋있는 가사들이 많아. 지구의 회전이 방해를 받고 있대. 와, 이런 가사들도 굉장히 멋있고, 조용히 질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 사람들이 막 대놓고 많이 질투하잖아요.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질투심을 보이면 안 돼. 즐거움과 포만감을 위해서 자유로워도 여전히 일하는 이유. 아, 되게 이런 느낌은 무슨 로마 제국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래픽화 시킨 것 같아. 근데 저는 여기 그래픽에 너무 놀라고 있어요. 저게 마치 자유의 여신상 같은 느낌이다. 미국으로 비유하면 이거는 이 방금 그림은 약간 군부 독재 약간 이런 거 느낌 같죠? 이런 파트 좋아. 되게 카니가 생각나요. 잘 봤습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결국은 그거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부패 권력에 맞서서 또 대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지금도 정치적인 정쟁은 여전히 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 얽혀설켜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불이 뭐 넘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 한국에서의 체감은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사는 사람들은 정말 33,000불이 넘는지는 정말 오히려 그 수치를 누가 계산한 건지 묻고 싶을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가사의 포커스가 말레이시아의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 뭐 하나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말레이시아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음악들을 들어오면서 가장 좀 사회적인 목소리를 담은 힙합 곡이라서 진지하게 이 곡을 들었어요. 특히나 이 곡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조 플리저의 컴백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이 가사의 진정성에 많은 분들이 또 환호하고 굉장히 좀 힘을 얻어 가시는 거를 댓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아 역시 이 조 플리저가 힙합 대통령이구나. 진짜 이 큰형님이 또 뭔가 이런 큰 움직임 하나하나가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기존의 음악 스타일이 아닌 뭔가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메시지들을 전달하신 것 같아서 정말 멋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